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혹은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릴 강의 내용은 바로 포핸드 임팩트 면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테니스를 치시면서 중급자 혹은 상급자분들도 게임을 하실 때 리턴을 하거나 크로스로 대부분 게임을 하시죠. 크로스로 게임을 하시는데 나는 크로스 앵글샷 혹은 크로스로 각을 주고 싶은데 상대의 전위 쪽으로 센터로 날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레슨을 받으시거나 타이밍적으로 내가 좀 빨리 쳐야지 더 빨리 하는데도 결국 공이 크로스로 잘 날아가지 않죠.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팩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 강의로 가시죠.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리는 이 강의는 첫 번째, 나는 공을 치면 공이 자꾸 뜬다. 두 번째, 나는 공을 아무리 세게 치려도 타점 포인트를 못 잡겠다. 힘이 안 실린다. 그리고 세 번째, 공을 칠 때마다 나는 크로스로 치고 싶은데 자꾸 다운드라인은 날아간다. 센터로 혹은 날아가서 전위에게 자꾸 걸린다. 그죠? 이런 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주의 깊게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테니스 레슨을 하시거나 게임을 하실 때 임팩트에 대한 이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 테니스장에서도 레슨을 하실 때 스윙 연습하시는 분들 혹은 초급자 그리고 중급자, 상급자 분들도 이 임팩트에 대해서 굉장히 이 슬로우 모션 혹은 좀 임팩트 때 이런 어떠한 손목 각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혹은 디테일하게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동호인 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손목에 대한 이 관절 쓰임은 임팩트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손목을 고정시켜야 돼. 어떤 분들은 손목을 쓰면 안 돼. 스냅을 사용하면 안 돼. 그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임팩트 때 손목이 굳게 되면은 테니스는 잘 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손목이 굳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임팩트라는 이 초점 하나에 임팩트 때 나는 어떠한 면을 만들어야 돼? 정확한 면을 만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딱 가지는 순간부터 임팩트 때 여러분들의 이 손목은 굳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임팩트 구간에 대한 이 슬로우 모션을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냐면 여러분들이 임팩트 때, 그죠? 테니스라는 운동은 공이 살아서 움직이는 운동이죠. 결국 이 운동은 진행형이라는 거죠. 이 공이 움직이는 것. 그러면 옆에서 내가 공을 옆에서 보셨을 때 공을 치겠다, 임팩트를 맞추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때 대부분 분들이 그죠? 임팩트 위치가 요 위치죠. 내 왼발 앞, 그죠? 여기는 옆, 여기는 뒤. 이 위치에서 임팩트를 맞추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은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공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계산해야 되겠습니까? 공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그 시간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자, 나는 임팩트를 여기서 맞춰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이 움직이는 시간과 내 라켓 헤드가 테이크백 동작에서 임팩트까지 진행하는 요 시간을 계산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공식이 맞아야 여러분들이 보내고 싶은 코스로 마음대로 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을 치려고 하는 임팩트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임팩트를 앞에서 맞춰서 이렇게 반사각이 왼쪽으로 날아가도록 만들어야 될 테고 다운드라인을 치려면 임팩트 반사각이 그죠? 다운드라인을 향하도록 이렇게 보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운드라인을 보내고 싶은 이제 임팩트 면을 만드셔야 되는데 일단 내 왼발 앞에서 만약에 다운드라인을 맞춘다. 내가 임팩트를 이렇게 맞출 것이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죠? 지금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이크백에서 임팩트까지 나가는 시간 그리고 공이 살아오는
움직이는 진행형인 시간, 요 시간을 계산하면, 자, 지금 발을 딛고 테이크백을 하고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이 슬로우 모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임팩트를 맞추려면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시간, 공 움직이는 시간을 계산을 했을 때 공이 어느 지점에서 내가 아, 나 이제 공을 쳐야지라는 생각을 하느냐가 오늘 강의의 팩트라는 것이죠. 팩트. 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임팩트를 여기서 치려고 생각하면, 임팩트를 여기서 맞추려고 생각하면 공이 여기에 왔을 때 그때 스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공은 어떻겠습니까? 공은 이까지 진행해버리고 내가 맞추는 건 늦어버리죠.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완전 초급자 정도의 레벨은 이렇게 많이 뒤에서 맞겠지만, 여러분들이 임팩트 시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크로스로 가지 않는다, 나는 크로스로 치는 샷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계산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크로스를 치기 위해서 지금 반사각이 이렇게 크로스 각을 만들려면 공이 최하 서비스 라인 정도 떨어졌을 때 내 테이크백 동작을 하고, 그죠? 내가 저기서 공의 포물소로 날아올 때 나는 벌써 스윙이 진행형인 상태로 임팩트를 히팅을 해주셔야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계산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능력을 키우셔야지만 테니스의 다양한 그런 샷들을 좀 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구사하는 샷을 치실 수 있는 것이죠. 방금 제가 알려드렸던 부분들은 임팩트에 대한 시간적인 계산법이고요. 두 번째, 바로 내가 임팩트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이 높게 떠, 나는 공이 너무 파워가 안 생겨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임팩트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계산법을 손목의 관절로 임팩트 히팅을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테이크백 동작으로 공을 치려고 이제 임팩트를 가져가는데, 여러분들은 임팩트 시점까지 주먹을 계속 이렇게 유지해서 나가시는 분들은 임팩트 때 파워도 안 생기고요, 그리고 공이 높게 뜨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원하는 방향 크로스로 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도 좀 전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시간적인 계산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주먹과 어깨는 축이죠. 공이 히팅되는 부분은 라켓 헤드입니다. 그럼 결국 이 헤드의 회전 스피드, 그죠? 헤드의 강도, 스윙 스피드를 자꾸 내가 높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먹을 지연시키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타점은 늦어질 수밖에 없고 면은 열린 상태 혹은 휘둘러주는 스윙 자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계산법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까지 만약에 주먹을 끌고 온다면 이 주먹을 끌고 오기 이 단계에서 벌써 라켓 헤드, 손목 관절에 의해서 라켓 헤드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임팩트가 맞아져야지만 어떻습니까? 파워 있는, 그리고 꼭 뜨지 않는 내가 원하는 크로스로 좀 더 쉽게 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정면 카메라에서 보셨을 때 이런 느낌이죠. 주먹이 끌고 나오다가 연결 동작, 헤드를 손목의 관절. 예전에 제가 한 강의 중에 스윙에 대한 포핸드 스윙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손목 팔꿈치 관절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원리를 손목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셔서 손목의 회전력을, 여러분들이 관절 쓰임을 내가 계속 습관처럼 익히셔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더 휘둘러 치는 스윙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공을 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공을 칠 때 옆에 카메라 혹은 뒤에 카메라에서 제가 테이크백에서 임팩트 때 스윙을 출발하는 시점과 임팩트 때 손목을 사용하는 이 쓰임에 대한 타이밍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먼저 크로스로 쳐보겠습니다. 크로스를 칠 때의 스윙이 출발하는 타이밍, 그리고 임팩트 때 손목 쓰임의 타이밍이죠. 그죠? 자, 그런데 요 계산법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크로스를 치는데 다운드라인으로 날아가는 경우, 혹은
센터로 날아가는 경우, 지금처럼 뒤에서 카메라에서 보신 것처럼 높게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죠? 이게 잘못된 얘기죠. 예죠. 내가 출발 타이밍도 늦었고, 그리고 임팩트 구간에서 손목을 쓰는 이 시간 계산법도 잘못되었다는 거죠. 자, 이번엔 다운드라인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다운드라인. 다운드라인. 다운드라인 또 손목을 쓸 때의 타이밍이, 그죠? 조금 크로스를 칠 때보다는 조금 늦죠? 조금 더 내가 출발 시점과 손목을 쓰려고 하는 요 시점 자체 체가, 그죠? 조금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죠? 제가 좀 전에 크로스를 칠 때는 한 이 지점 정도 왔을 때 저는 나는 이제 스윙이 출발해야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 다운드라인 칠 때는 좀 더 공이 지연된 상태, 좀 더 날아온 내 몸쪽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출발을 한 거고요. 그 계산법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크로스로 잘 안 날아가시는 분들 혹은 공에 높게 뜨시는 분들 파워가 없으신 분들은 이 계산법을 한번 잘 내 나름대로의 레슨을 하시거나 게임을 하실 때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샷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테이크백에서 임팩트까지 어떤 타이밍으로 나가야 되는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쳐야 되냐? 그건 제가 물 한 잔 지금 공을 쳤더니 힘이 들어서 물 한 잔 마시면서 여러분들께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서 요즘 날씨도 덥고 이런데 물 한 잔 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물 한 잔 먹고 올 동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역시 물이 최고입니다. 물. 운동에는 참 물이 최고인 것 같아요. 자, 가장 중요한 팩트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저는 지금 다 팩트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평상시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덮어치는 듯한 느낌이죠. 이 손목의 쓰임은 결국 덮는 느낌에서 헤드가 주먹, 손목, 그죠? 어깨에서 주먹까지 해서 이 손목 역할은 덮을 때 나타나는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임팩트 때 면을 직각으로 만들어야지 혹은 임팩트 면을 만들어야지라는 그 고정관념을 딱 깨셔야 돼요. 나는 임팩트 때 면을 덮어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무조건 주먹보다 헤드가 빨리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실 때 포인트를 치실 때 덮는다는 느낌으로 치십시오. 덮는다는 느낌. 자, 제가 몇 개만 더 쳐볼게요. 자, 옆에서 보십시오. 자, 여기서 기존처럼 면을 만들어서 스윙을 한다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맞을 때 날아가도 괜찮으니까 가감하게 손목 스윙에 대한 느낌을 익히시기 위해서 덮으세요. 가감하게 덮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지점에서 내가 힘을 줘야 되고 어떤 지점에서 손목을 써야 되는지 느낌이 바로 올 겁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